우선 이렇게 영광스러운 또 어려운 자리에 이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역사 운반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격하게 말하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 더욱이 양승조 도지사님 또 문진석 의원님께 다 참석해 주시고 여러 시의원 도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되게 길게 한 시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선 한 가지만 지금 이제 문진석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참 들으면 야, 한나라의 대통령이 참 철저하게 무식할까 하고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한테 아직도 그분이 검사하시고 검찰총장 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몰라. 그냥 무식해. 근데 이제 지금 딱 한마디만 문희석 의원님이 하는 말씀을 드리면 한일 광복절 종축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연합국을 해야겠다고. 우리가 연합국은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때문에 독립된 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이 편안해가지고 우리가 독립됐다.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많이 알죠. 물론 그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미국도 일본하고 싸우면서 일본하고 싸우면 자기네들은 전쟁품으로 어떤 걸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이게 아니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전쟁품을 뭘 가질 거냐? 미국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미국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전쟁 후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정책에 의하면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동 관리한다. 그게 바로 식탁통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공동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최소한도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의하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했어도 우리는 용인 못합니다. 국제 세력의 통치를 30년 내지 50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 때문에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미국의 정책으로 일정한 것은 1943년 3월 달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1943년 3월 달에 영국의 이든 외무장관하고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만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기면 한국은 국제세력을 공동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언론 발표된 것을 보고 중경에서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곧바로 거기에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임시정부의 의무부장 조수항 선생이 우리는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면 패망하는 즉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만일에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 대신에 국제세력이 우리를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듯이 그 국제 세력들에 대해서도 싸울 것이다. 그 성명서를 발표하죠. 임시정부는 일본이 패망하면 패망하는 그 즉시 독립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니겠죠. 근데 미국이 결정한 것을
대학 유시험을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대학 유시험 배속에서 장계석 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장계석뿐이다. 그래서 장계석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유시험과 장계석을 반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장계석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쭉 찾아다니다가 대학 유시험 배속 어른 정부가 장계석이 11월 달에 카이로에서 루스벨트하고 만나서 회담한 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잘 아시는 카이로 회의가 열렸는데 그 극비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대한민국임시정 의원들 다섯 분이 장에서 면담을 시청해가지고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미국 영국이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일본이만 하면 곧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삼촌분께서 가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장계석한테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그랬더니 장계석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연합국의 주축인 미국, 영국이 그럴 때 결정을 했는데 중국이 그거 와서 뒤집는 것은 어렵다. 근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매달리니까 장계석이가 끝에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 쪽 기록에 보면 신력자에다가 다툴 진짜 지적을 하면 힘써 싸워보겠다 그런 얘기지만 내가 애써보겠다 라고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 장계석은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임시정부 요인들 와서 매달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애써보겠다 그렇게 답을 해놓고 실제로 카이로 회의에 갈 때 중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차지해야 될 게 또 있죠. 중국은 잘 아시지만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줘가지고 대만, 평호도 다 일본한테 넘겨줬잖아요. 1931년에는 일본이 만주 빼서 만주 뺏겼잖아요. 그게 다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요 회의 때 가가지고 루스벨트한테 일본이 뺏어간 중국 땅은 일본이 패망하면 중국이 다 차지한다. 그걸 루스벨트한테 승리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카이로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린 회의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인용하려고 해서 루스벨트가 장계석한테 만나자고 해서 열린 회의입니다. 그건 미국이 왜 중국을 이용하려고 했느냐면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잖아요.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일본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일본이 이겼지만 제일 처음에는 미국이 일본한테 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하와이 진주만 공격한 거는 잘 알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근데 진주만 공격한 후에 어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주만 공격한 후에 태평양 지역에 있던 모든 지역을 일본이 다 차지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다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태평양상에서는 군함이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격한 이후에 괌이라고 하는 게 일본 미국 영토잖아요. 또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를 공격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속에 다 차지해서 나중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까지 다 차지했죠. 그래서 일본이 1942년 한 4월쯤 되면 한반도, 중국 대륙, 태평양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 내려가는 것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공격하는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장 무리한 것은 이제 태평양 지역을 다 차지한 미국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점령하게 되면 일본은 이제 지구상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럼 미국은 못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못 점령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군사력 가지고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루스벨트 생각은 일본이 그 두 섬을 공격하려면 군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대륙에 미국 정보가 좀 틀려서 중국 대륙에 한 500만 정도의 일본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어떻게 하든지 중국 대륙에 묶어놔야 된다. 근데 중국 대륙에 묶어놓으려면 장계석이가 열심히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장계석을 만나서 우리가
미국이 무기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 일본하고 일본한테 항복하지 말고 일본하고 열심히 싸우라. 그 얘기를 하려고 루스벨트가 장계석을 만나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열린 회의가 칼빈회의입니다. 장계석이 이걸 다 파악을 했습니다. 미국이 루스벨트가 자기 힘을 빌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중국은 회의할 때 요 기회에 중국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다 차지한다. 사전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을 제가 이거를 다 주는 걸 다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 가면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한 것을 제의한다. 그래서 회의에 갈 때 사전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의에 가서 루스벨트 만나서 얘기하니까 물론 장교수가 중국부터 다 얘기를 하죠. 루스벨트가 다 드러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생각은 이미 영국하고 한국은 국제공동 관리하기로 했는데 장교수가 즉각 독립시켜주자고 하니까 얼른 독립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루스벨트는 proper moment라고 적당한 시기라고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제 회의에 했는데 카이회의는 영국의 처칠도 왔잖아요. 영국의 처칠이 장제석하고 루스벨트하고 사이에 한국을 자유독립주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처칠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자유독립무시입니다. 영국은 아주 굳고 반대했습니다. 처칠은. 처칠이 반대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충통 한국 야만민족이요. 야만민족을 어떻게 독립시켜주자고 하시오. 또 하나 이유된 게 한국은 독립을 시켜줘도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자치능력이 없어. 그런 나라 어떻게 독립시켜주자고 하시오. 처칠이 얘기하니까 장제석이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물러섰으면 독립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제석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야만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칠, 한국 사람을 야만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사위운동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전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하겠다고 사위독립운동을 했어. 근데 처칠도로 당신 지금 지구상에 한 80%가 다 지위를 갖고 있는데 한국민족처럼 전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운동한 나라 있어? 있으면 대보시오. 처칠이 못했죠. 처칠이 몰라서 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 처칠이 논리가 밀리는 것이죠. 또 하나 자치능력이 없다고 그랬는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 독립운동하는 중인데 우리 중국에 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아직 나라도 세워졌는데 나라, 국가, 정부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또 자치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칠이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처칠이 그 논리에 밀려서 합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합국이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국이 합의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이 폐마하고 나서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이로회의에서 루스벨트, 장제석, 처칠이 합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도 그랬던 거 아니죠. 바로 카이로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제석을 움직인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1998년에 그때 대만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대만에 가는 그 대만 타이베이에 중국 국민당 자료만 많은 중국 국민당 당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저까지는 잘 공개를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보러 갔을 때는 자료를 다 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료를 딱 봤는데 거기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제석을 찾아가서 면담했던 면담들이 기록되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 중국에서 써가지고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얼른 못 알아봤는데 그걸 국산해가지고 와서 저녁에 반쯤에 읽어보니까 임시정부 의원들이 장례석을 찾아가서 하소연한 메달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입고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지. 그래서 이게 독립은 누가 시켜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독립운동에 의해서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 역사인데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우리는 연합군대 의해서 됐다고.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 뉴라이트 뭐 쪽에서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많은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데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고 어쩌고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자고 하면 설명이 많은데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형성이 돼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건국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 이제 유나이티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금 그런 뭐 이런 뭐 국립군정함께 나왔을 때 경북회 이종철 회장이 대통령한테 대해서 그런 건국절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대답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요구한 것도 그 사람들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런 논리에서 좀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뉴라이트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1948년에 건국된 것인지 또 그 논리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역사를 한미지 역사로 엄청나게 농단하는 아주 매우 강렬한 역사 농단이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반만년 동안 우리 민족사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국가로부터 하죠. 우리 민족이 생겨서 그 민족들이 대표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이 망하면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그 세운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이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또 쭉 이어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전에 무슨 뭐 다 일쪽 나라가 있고 뭐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진 것이냐. 이거 저는 우리 참 역사학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명확히 가르쳐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 잘못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는 어쨌든지 그렇게 맥락은 그렇게 돼 왔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우리가 뭐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그러면 조선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고려가 망하니까 세운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우게 되는 계기가 있죠. 그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망하시니까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고 또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가 잘 아는 3.1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3.1 독립선언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좀 작은 이게 3.1 독립선언서잖아요. 3.1 독립선언서가 길지만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천문장입니다. 천문장이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민과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나중 그 뒤에 문장은 우리가 독립국이 되면 세계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다 그런 것이죠. 그 천문장은 뭐냐 하면 1919년은 우리가 나라에 빼면 식민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는
일본한테 나갔겠던 거, 일본의 지배받고 있는 거, 우리 한국 민족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주민이다. 그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일본한테 지배받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선언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선언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독립국이라고 하는 걸 선언해놓고 독립국을 안 세우면 3.1 독립선언서를 만나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놓고 실제로 독립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9년 4월 10일, 그러니까 독립국을 선언하고 40일 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어디가 세웠냐? 중국 상해에 가서 세웠습니다. 거기서 1919년 4월 11일 날 독립국의 국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정부의 이름은 임시정부라고 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상해의 지도인데 그 당시 우리가 세웠다고 하는 중국 상해 가서 세웠다고 하니까 아,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동정해서 중국 가서 세웠나보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독립될 때까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아주 냉철한 것이죠. 어떤 나라도 우리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많은 독립군들이 활동해서 중국이 물론 중국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도와준 것도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일본과 전쟁에서 이용하려고 그래서 돈 줘가지고 일본하고 먼저 공작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것을 중국 쪽 군사 자료에 보면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데 일본군 심리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일본말을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알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군대를 줘서 비정을 얼마 줘가지고 일본군 진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도 큰 나이프도 아니고 뭐라고 손을 그거 가지고 진지 앞에 한 30m 가서 일본 노래 부르고 너네 부모는 너를 기다린다 그러고 가서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돈 줘서 조선의용대 만들고 조선의용대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중국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정에 따지면 어떤 나라도 도와준 나라 없습니다. 중국 상해 가서 세웠다고 해서 중국이 도와준 줄 알지만 중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입니다. 상해가 이제 많이 가보시겠지만 지금은 크지만 이 당시는 상해가 네 구역입니다. 요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프랑스가 차지했던 프랑스 주변이고 그 위치 지금 저 상해 가시는 일원이라고 인사동 같은데 거기가 이제 중국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 데 위에는 기축한 데는 영국 미국이 사용하는 영국 미국 조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일본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 당시 상해에는 일본인들이 한 5만 명 이상 살았습니다. 그렇게 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쪽입니다. 프랑스가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길면 프랑스가 왜, 참 저는 프랑스가 우리 독립운동 도와준 걸 생각하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 프랑스는 똑같이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지역에도 프랑스 식민지가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똑같은 제국주의인데 프랑스는 자기들 프랑스 대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혁명 정신이 자유, 평등, 박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정신에 의해서 프랑스는 우리는 정치 망명자들은 탄압하지 않는다. 독립운동가들도 정치 망명자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의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상해로 가서 어디가 활동하느냐? 프랑스 쪽에 갑니다. 영국, 미국 쪽에 고가면 다 일본 잡아가라고 일본들 다 불러서 다 잡아갑니다. 영국, 미국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만 일본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그래도 나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자들이 활동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는데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도 세울 데가 없습니다. 국내는 조선 총독부가 철저하게 해서 국민을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만주 가면 우리 동포들이 뭐 한 50만 있고 뭐 연해주 가면 20만, 30만 있대는데 동포들은 거 가서 세우지 왜 산에 가서 세워? 만주가 우리 땅인 줄 알고 연해주가 우리 땅인 줄 알지만 만주는 중국 땅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고 러시아 관리들이 통치합니다. 우리가 거 가서 독립군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 땅인 줄 알지만 거기는 남의 땅입니다.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들, 중국 관리들이나 러시아 관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쪽에 왔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나라 뺏기고 불쌍한 사람들? 물론 그렇게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놈들은 일본 악자이다. 그래서 만주에 가든지 연해주에 가든지 그쪽에 중국 관리들, 러시아 관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악자입니다. 철저히 다 조사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우리가 장제석 정부가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환 가서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환에 갔더니 경찰서 문서가 있잖아요. 소환 경찰서에서 자기네 구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다 조사해가지고 카드가 한 사람 한 사람 카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소환에 들어온 날짜가 언제고 직업이 뭐고 시간 어떻게 되고 다 조사한 카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마음대로 와서 못 살게 마음대로 다 주서 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주 연해주가 우리 땅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937년 스탈린이 왜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역사학교 다닐 때 스탈린이 우리 민족한테 없이 못된 짓 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하고 냈지만 올바른 증거가 아니죠. 내가 스탈린이도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스탈린을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반도를 1910년에 한반도를 차지했습니다. 1931년에는 만주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더 올라오면 연해주로 올라올 텐데 연해주에 한 20만 되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스탈린 눈으로 보면 일본 악자이죠. 일본이 연해주를 침략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일어나면 연해주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탈린으로서는 연해주 땅에 들어있는 한국인들, 일본 악자들, 그 불안한 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프랑스 조회에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프랑스 쪽에서 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이 프랑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독립국을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는 프랑스 조계입니다. 이제 프랑스 조계에서도 거가 프랑스가 관할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그런 대한민국 세우고 입소부심 하면서 프랑스 당국에 신고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준비하고 나서, 준비하면서 프랑스 조계 당국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조계 당국자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 너네들이 여기 와서 반일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는 탄압하진 않겠다. 그런데 일본하고 얘기 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죠, 조건을. 그래서 그 프랑스 조계 쪽에 허가서를 받으러 간 분이 명령입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 당국에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 일본하고 마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임시정부 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 수립하고 나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잘못 보시면, 임시정부 창의 청사라고 해서 청사 건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폐륙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마련해 놓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폐륙기까지 걸어놓고 또 초창기 때는 돈이 있으니까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또 교문까지 수입까지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임시정부가 있던 프랑스 쪽에서
또 일본 총영사관이 직선 거리를 2km 차이됩니다. 프랑스 쪽의 경찰, 아, 저 일본 총영사관 경찰들이 다 알죠. 이제 밀정들을 파견해서 다 파악하고 다 알죠. 근데 프랑스 쪽에서 그렇게 약속을 어겼어도 트럭이 걸그룹에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프랑스 쪽에서 안 됐을 텐데 임시정부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아, 정신이 없게 멍청하니까 뭐 좀 그러니까 상해에서 그 일본인들이 모여서 내는 신문 상해 1일 신문이라고 신문 기자가 임시정부 쪽에다가 내가 취재하러 가도 좋으냐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가 프랑스 쪽에 들어와서 임시정부 총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뭐 입구에는 베트남인이 있고 인도인이 있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입구에 갔더니 젊은 청년 6명이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올라가라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뭐 방이 넓고 뭐 친구가 뭐 청년들을 데리고 어쩌고 그걸 다 취재를 해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나오는 상해 1일 신문에 거기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임시정부 아니다 내일까지 들어갔습니다. 다 보도를 했죠. 프랑스 정부의 당국에서 그걸 보고서 정확히 1919년 10월 17일 날 임시정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그 폐쇄 명령이 가혹했습니다. 내쫓진 않았지만 임시정부 문 완전히 닫고 집기이고 다 쳤어. 집발 다 쳤어야 24시간 내에 영역을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간판을 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해 가시면 임시정부 총사 있잖아요. 그거는 간판 있는 총사가 아니라 그 뒤부터는 그냥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 집이 넓은 사람 그 방에 가서 회의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26년쯤에 와서 그 건물은 상해에 있던 우리 교민단 사무소거든요. 그가 널찍하니까 거기를 총사로 썼습니다. 간판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 그랬지만 그렇게 약속을 어겼어도 프랑스 쪽에서 한국 임시정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냥 활동하게 뒀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해에서 프랑스 쪽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과정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회기에서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후 10시에 개회하여 다음날 4월 10시에 폐회하여 그래서 회기 또 장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여했던 의원 그래서 독립국을 선언하고서 그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 상해로 모인 사람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없습니다. 지금은 상해가 크지만 그 당시 다 2층, 3층 연립주택 같은 거 말이지 이제 교회나 이런 게 있지만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29명 대표들을 한 장에 모이게 한 것이죠. 그냥 29명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것은 우리 모임의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것이 임시의정원이라고 보자. 이분들이 임시의정원은 지금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들이 만든 것은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 부의장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29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의장을 뽑으니까 이동룡 선생이 뽑혔습니다. 이동룡 선생이 잘 아시는 목적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의장은 손정도 목사라고 평양의 목사인데 이분이 바로 김일성 아버지하고 친구죠. 김일성 아버지가 죽고 나서 김일성 형제들을 실제로 키우고 했던 사람입니다. 손정도 목사가 되고 이제 서기는 이광수 백남친 사람이 해서 그래서 이제 임시의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고 나서 의장으로 뽑힌 이동룡 선생의 사회를 봐서 제1회 회의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1회 회의를 열어서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특허였습니다.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독립국의 이름은 뭐라고 된 거냐.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한다라고 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의 관제, 이제 관제는 잘 아시지만 행정 수반의 명칭은 뭐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될 거냐, 국무총리라고 그럴 거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행정부서는 뭘 설치할 거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 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가 하고, 행정부서는 내무부서부터 여섯 개 부서로 준다. 두 번째는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 결정에 의해서 그럼 국무총리를 어떻게 선출하냐.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국무총리의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투표를 해서 내부 총장에 누구 해서 여섯 개 행정부서 책임자를 다 선출했죠. 그래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한 것이 헌법을,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요지로 했죠.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아까 한 K록에. 그래서 그 K록에 보면, 여기 보면 국호, 관제, 국무원에 관한 결의와 인선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호를 결정하고, 관제를 결정하고, 국무원을 뽑고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제일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독립국의 이름. 그래서 대한민국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이게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인데, 임시헌장에 보면 제 임시헌장 요 10개조는 짧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우선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 이랬잖아요. 우리 역사가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관우서부터 1910년까지 한 4200년 동안은 군주가 주인, 전제군주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주공화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헌법에 담은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이 1919년 4월 11일 날 수립하면서 발표하셨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면 그랬잖아요. 다 내고 있으나 한마디 들어가면 제 10조에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 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게 정확한 거예요. 국회를 소집함.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표기구 이름이 국회잖아요. 그 국회 이름이 언제 소개했느냐. 국회도 잘 모르죠. 모릅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1948년 지역국회에서 지은 줄 알지만 지역국회에서는 국회 이름을 지은 일이 없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는 지금 임시의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독립되면 이것은 바로 국회다. 그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는 것이죠. 여기 다 의원님 계시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을 정부에서 크게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국회의장이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의장님, 그건 정부만 100주년이 아니라 국회도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도장, 소위 도장이 없습니다. 가져왔지만 6.25 때 다 없어져 없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임시의정원 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시의정원 도장은 그 마지막 의장이었던 홍진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손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홍진 선생의 손자가 저한테 와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료를 다 줬습니다. 자료를 다 복사해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안중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도장을 안 줬습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그 국가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있으니까 국회에다 기증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조건으로 본 것이 내가 기증을 할 텐데, 조건으로 국회의사당 그, 로텐다고 그래. 거기에다가 자기 할아버지 홍진 동상을 세워주면 죽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국회의장들 몇 분, 오늘 그분하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건 못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년이 100주년인데, 저분만 100주년이 아니라 국회도 100주년입니다. 근데 그 도장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 가는 길에 그 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19년 4월 달에 국회에서 그 시급 과행할 때 그 기증, 문희상 의장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다가도 우리 국회도 100주년이다 해서 로텐다홀에다가 대한민국 민주헌장 요것을 그대로 기쁘실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호텔 저 로비에다 붙여놨고 또 임시의정은 7초 사진이 그 의정원들 보살 안차고자고 붙어있는 사진이 있죠. 그걸 해서 문희상 의장이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도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도 1919년 4월 11일 날 그렇게 이름을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1910년에 망한 나라가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에서 질자만 문자로 바꿨습니다. 대한제국은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주권이 누가 있느냐? 황제한테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죠. 대한민국은 국호는 대한입니다. 근데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죠. 어젠가 어떤 의원이 이제 그 의원한테 국무총리서 또 헌법재판소장한테 다 물어보고 나중에 김문수한테 물어봤더니 대한제국하고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고 대한민국은 그 국민의 나라인데 어떻게 똑같냐고 그 받아치더라고요. 근데 그 의원이 이걸 보기도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한제국도 나라 이름은 대한이고 대한민국도 나라 이름은 대한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관계는 제국이 민국으로 바뀐 것이죠. 나라는 그대로 대한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대답해서는 복잡 못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나라는 한순간도 끌어버려져 없습니다. 이제 이게 그런 논리가 대동단교 선언이라고 하면 이제 복잡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대동단교 선언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국가의 주인이 윤유황제. 황제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못하겠다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근데 국가의 우리 민족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다른 민족한테는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주인으로 못하겠다고 권한을 포기했는데 그럼 권한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그 권한은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이 대동당의 선언이 1917년에 상해에서 활동하던 박은식, 신채호, 조수랑 이런 분들이 발표한 선언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논리가 명쾌하죠. 그래서 그 질자를 민자로 바꿔서 대한민국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180도 바뀝니다. 고조선서부터 1910년까지 4200년 동안 국가의 주인이 군주였는데 국민의 주권이 가진 나라로 역사로 변하는 것이잖아요. 전제 군주제가 민주공화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이 주인이 이런 시대에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역사가 언제 바뀌었냐? 바로 1919년에 바뀐 것이죠. 1919년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는 아주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자꾸 그 뉴라이트에서 이제 뉴라이트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48년에 공격됐다고 하는 근거, 논리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한 것은 48년에 대한민국이 공격됐다고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우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국가냐. 국가가 구성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냐.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 국가가 아니다. 48년에 된 게 정식 국가다. 이제 그런 논리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9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국무총리였다가 이제 행정수단 명칭을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에서 개정한 헌법인데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총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즉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강토는 후한제국의 판도로 종합. 후한제국은 대한제국이죠. 저는 이걸 보고서 아주 감탄했습니다. 이게 이 헌법을 기초한 것이 해공 신규선생이거든요. 야, 이게 해공 신규선생이 어떻게 국가 구성되는 이 3.1소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더구나 헌법 1.3조에 박아놨다. 자기들이 중국에서 국가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하니까 헌법 1, 3조에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해서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논리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뉴라이트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토론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길래 이 헌법을 보여줬습니다. 헌법에 이미 국가구성 3.1조를 맡겨놨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안 지죠. 여기에 반론하는 논리는 에이 헌법에만 그렇게 났으면 뭐하냐. 실효적으로 국토를 점유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국가냐. 이제 그런 반론을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논리를 댄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온전한 국가라고 할 수도 없지 않냐.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만강까지 백두산까지 안국강까지가 다 한반도 아니냐. 우리 거기 지금 실효적으로 못 통치하고 있지 않냐. 전하지도 못하고 그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종상제국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라이트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뉴라이트의 핵심 멤버들은 지금은 이제 그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쭙지 않게 뉴라이트 아류들이 지금 독립기념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국민주권 영토도 얘기하고 무슨 강원도 도지사 또 뭐 이래가서 국민주권 영토 그건 이미 다 뉴라이트들이 다 굴복한 얘기죠. 근데 그걸 지금 그 아류들이나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 명확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9월 11일날 국민주권 영토 국가구성 3.1조를 헌법에 다 밝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나서 독자적으로 연어를 썼습니다. 연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건 자주독립국의 상징입니다. 연어를 쓴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연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이 야, 코와서 그 국민들도 없는데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런 걸 다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 연어를 안 쓰고 대한민국 연어를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에는 서기 연어를 쓴 일이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 2년 다 그렇게 써놨죠. 이게 보면 헌법을 발표했던 4월 10일 날도 대한민국 원년 그랬습니다. 1919년이죠. 그런 예를 또 대한민국 시험 공보 지금 이제 관보를 받 정부의 문서로 관보를 발행하잖아요. 공보를 발행하신 대표적인 문서죠. 거기도 보면 대한민국 2년 1920년입니다. 아, 연어를 쓰죠.
무슨 내무총장, 이동현석이 내무총장 할 때 총장으로서 요즘 내무부인적 부정으로 할 때도 다 대한민국 인형 그렇게 쓰죠. 이것도 잘 아시는 일본이 저 하와이 공격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궈할 때 손전폭을 하잖아요. 그 손전폭을 할 때도 대한민국 23년, 41년입니다.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죠. 정부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해에서 한국 사람들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독립신문. 그 독립신문 발행할 때도 대한민국 원년 다 그렇게 썼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는 자유독립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제 이걸 쭉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경일을 제정했습니다. 국경일 문제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공익선 만들자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축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우리들도 국경일을 제정하자. 그래서 국경일을 세 가지를 질서는 두 가지에다 나중에 한 가지를 더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3월 1일을 독립선언일, 로스테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을 건립한 날을 헌법 발표일, 그래서 헌법 발표일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가 개천절을 정했습니다. 이제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국민이 주인으로 타는 이런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걸 기념해야 되지 않소. 그래서 그걸 건국기념일을 정합시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논의가 있었지만 그건 부결됐습니다. 그 부결됐던 논리는 아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해서 이걸 건국기념일이라고 기념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되겠냐. 저놈들은 지금까지 나라가 없다가 1919년에 대해서야 제일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나보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4,100 년 전에 당국이 나라를 세웠잖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그 사람들을 논의해보면 우리는 미국 영웅들이 떨궈먹고 창국에서 짐승 뒤쫓아다닐 때 우리는 국가를 건설했던 그런 나라다. 그걸 세상이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단군이 했던 걸 해야 된다. 또 그 당시 뭐 대종교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립한 4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나라를 세운 그 대종교에서 개천절 행사를 하는 날을 국경일을 정했습니다. 이제 명칭은 개천절을 정했지만 실제로 행사하면서 이제 매년 음력 3일 날,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 매년 날짜는 변하지만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이분들은 이름을 건국기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에서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군이 세운 건국. 그게 건국절이다. 건국기원절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지금 48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한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건국절로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개천절이라고 한 것이 우리 민족이 건국한 건국절입니다. 그럼 건국절이 이미 있죠. 그걸 건국절로 또 만들자고. 근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얘기 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그러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으로 기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되게 다 남아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5월 31일 날 모여서 국회를 제일 처음 열었습니다. 개원식을 했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먼저 한 일은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제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먼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7월 20일 날 대통령을 선출했더니
이순만 그 당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순만은 대통령이 선출돼가지고 7월 24일 날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순만 대통령은 7월 24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해놓고서 행정 각 부서 책임자들, 장관들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도록 대통령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한 이순만 대통령이 지금 이순만 박사가 있던 집이 그 해화동에 있잖아요. 고가면 해화동에 그 가면 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그 조각당이라고 하는 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각당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정부를 다, 정부 장관들을 다 임명을 했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이렇게 정부를 구성했다. 수립했다라고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8월 15일 날 했습니다. 이게 지능국의 속비력에 다 있는 과정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이 이게 이제 지능국의 때 이순만이 얘기하는 것이고 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평소나게 걸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입니다. 건국했다고 하는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뉴라이트들이 이승만이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다. 근데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지역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순만 국회의장이 5월 31일 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여는 개원사를 했습니다. 그 개원사를 할 때 자기가 의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정부 수립 방안을 제시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헌법을 먼저 지정하고 대한민국민주정부를 재건설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건설해야 될 정부는 언제 하느냐? 그럼 1919년에 수립한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거다. 연호도 1919년부터 쓰자.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이렇게 지역국회 막 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딱 그 순서대로 됐습니다. 딱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그 지역국회 계획서입니다. 노란 줄로 쳐놓은 게 있죠. 그건 이제 어떻게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 맨 끝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그랬잖아요. 그리고 단기 4281년 5월 31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지역국회에서 연어로 쓰는 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막 국회를 열어서 의장이 개회사하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30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1919년부터 써가지고 임시정부가 쓰던 연어를 계속 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지역국회에서 아직 시작도 안 돼가지고 뭐 국호를 정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건 바로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이순만 박사는 행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순만 박사가 지역국회 아까 노란줄처럼 그럴 때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 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 재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세우자가 아니라 있던 곳을 다시 세우자 그런 뜻이고 이 미국은 재건설한 미국은 김일년 3월 1일에 우리가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걸 다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국회에서 건설된 정부는 즉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승만 국회의장은 지역국회의사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우리가 독립됐으니까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 그런 얘기 한마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1919년에 그런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재건하자. 재건설하자. 그렇게 다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역국회 지역헌법의 전문이지 않습니까? 지역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 청구시 유구한 역사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시민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시민3.1운동은 1919년이잖아요. 그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원헌법의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이 48년에 건립됐다고 그 뉴라이트 학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자에 나서 지원헌법에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다고 다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거를 해석을 무슨 세계의 선판이 돼가지고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누가 안 받대. 그래서 제가 저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읽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금 문장을 제시해주고 초등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된 거냐라고 물어보자. 이게 이렇게 뻔한 역사적인 사실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더한 얘기는 요 지원 헌법의 전문을 읽으려고 했던 것은 이승만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띄워드린 것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 전문을, 헌법 전문을 넣자고 주장했던 지원 회의 속기록입니다. 그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승만은 국회의장이니까 이제 헌법 할 때 그 이제 유진호 박사가 기초하고 있을 하지만 그분이 기초를 해놓고 국회의원 30명이 모여서 헌법 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죠. 그래서 거기서 유진호 박사가 기초하는 것을 하나하나 축출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썼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장이니까 갈 일이 없죠. 그런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자기가 헌법 전문에 넣을 내용을 써가지고 거듭합니다. 가서 헌법 기초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읍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하는데 헌법 기초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장님, 지금 헌법을 하느라고 다 다른 나라 헌법 찾아보는데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전문이 필요 없다. 그래서 기초위원들이 거절을 해요. 그 이승만 부회장이 그런다고 뺐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의장이 여기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왜 넣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헌법 기초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그 이승만 의장이 헌법 기초위원들한테 한 얘기가 다른 나라는 없지만 우리는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밝혀놓으면 이 정부는 누가 세워준 것이냐? 이 정부는 미국 사람들이 세워준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정부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에 우리 국가 정부를 수립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그런 걸 세워놨다. 또 한 가지 이승만 의장이 얘기한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미국 사람들이 통치하잖아요. 메가도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일본 한국에 와서 떠드는 얘기가 뭐냐? 아시아 지역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자기들이 와서 아시아 지역에 지금 민주주의를 갖춰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민주공화제 정부, 민주주의로 이미 실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미국 사람들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30년 전에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넣어야 된다. 또 하나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정부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후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미국이 세워주는 정부인데 미국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줘가지고 세워준 그런 정부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도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다가 미국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줘가지고 미국이 정부 세워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아무 짓도 하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일본하고 싸웠고 대한민국 입성부를 수입해서 일본하고 싸우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 이승만 박사가 했던 기록에 보면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교수 하느냐. 그걸 후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누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헌법 비철위원들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불복해서 의장님이 써가지고 오신 내용은 문장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지휘들이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기록에 있는 걸 보면 가운데 저 여기 국군을 글씨로 써놓은 것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써서 헌법비서위원회를 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승만 박사는 우리들 뭐 국민은 심의 3일 천명에 권리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다. 그걸 그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와서 이승만 뭐라고 하든지 매국대기 이런 문구를 넣자라는 얘기를 했죠. 이승만 박사가 헌법 기초위원들이 자기들이 문장 용어를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3일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들이 해서 3일 운동으로 김이 3일 운동으로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한 거냐? 1900 김이 3일 운동으로 건립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놨잖아요. 그걸 들어가서 그걸 누르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헌법 기초위원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그걸 설득해가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늘뿐이 이승만 박사예요. 이런 이승만을 갖다가 이승만이 48년에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승만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저 이승만 박사가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로 쓴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써도 이게 몇 가지나 보여드리면 대통령에 선출된 거라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선출해가지고 임명하잖아요. 그거 임명할 때마다 이건 저 국무총리 이범석 장관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30년 7월 31일인데 1948년 7월 31일날 이제 국무총리 이승만을 승인해달라고 국회에 보낸 근데 다 열어 썼죠. 그건 대한민국 잘 나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관보지 1호를 발행하는 것인데 1948년 9월 1일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 30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를 똑같이 썼다. 이것은 연어는 연어로 쓰는 예가 있습니다. 연어는 나라가 바뀌면 물론 연어로 바뀌죠. 똑같은 나라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연어는 바뀌죠. 우리가 대한민국 때 연어 썼잖아요. 황제 국가가 돼서 고종은 대한민국 황제가 돼서 고종은 광무 연어 썼습니다. 광무 황제 때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근데 1907년에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피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순종이 황제가 됐죠. 근데 순종은 황제가 돼서 연호를 융희라고 바꿨습니다. 그때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그래서 연호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 바뀌어도 바뀌는 것이죠. 근데 연호는 똑같이 쓴다. 그건 같은 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 것은 이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연호를 쓰는 이유만 봐도 1948년에 대한민국을 공격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인데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기념우표가 발행됐더라고요. 정부 수립 기념을 했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면 건국 기념우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이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 2024년은 대한민국 101년이 된 것이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자꾸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농단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자기 한국 민족의 역사를 자기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럴 때
뉴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아이 무슨 국가를 양이란 정부 다 이미 단체지 이제 임시정부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입니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이름이죠. 임시정부일 때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는 자꾸 바뀌잖아요.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앞에 문재인 정부에도 나라 이름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정부 이름은 자꾸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런 이름도 쓰기도 했잖아요. 정부는 바뀌는 것이죠. 1919년 중국에 있을 때는 정부 이름을 임시정부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임시정부. 근데 그것을 유라시 이런 세력들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임시정부일 뿐이다 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입니다. 저는 더 경악한 것이 8.15 경축사를 대통령이 한 경축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어쩌고 했습니다. 그걸 그냥 임의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나는 부정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그 전에 광복회에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뭐 광복절 어쩌고 했지만 그 광복절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광복절 안 한다고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축사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소리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쓴 용어가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그 얘기인데 임시정부 때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참 필요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1948년에 그렇다고 자꾸 우기죠. 무슨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국제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여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누구도 승인 안 해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주면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반도를 차지할 수가 없는데 그럼 국가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해주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좋은 예로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화민국이잖아요. 중화민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 5대 상임이사국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본토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해라. 이래가지고 많은 나라들한테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거의 뭐 많은 나라들이 대만을 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한국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만 사람은 우리가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이거 국제적으로 뭐 승인 안 받았을 거죠. 논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하나도 이치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공격된 일이 없는데 그것을 공격됐다고 하면 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역사를 멋대로 하는 문단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까 지원헌법 조문에도 대한민국은 김일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했다. 지원헌법에도 그렇게도 있고 지금 현행 헌법이 87년에 등장했잖아요. 여기도 김일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시정부. 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됐다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서부터 각 장관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48년에 건립했다. 이게 참 엄청 행위한 일이죠.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합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헌법을 부정합니다. 참, 참. 엄청나게 참 기막힌 일이죠.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고. 만약에 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공식됐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구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 독립운동사 하는 사람, 또 규정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꾸 좌파라고 써놨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공격했다라고 하면 가장 좋게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민국하고 남쪽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 민국하고 안 그러잖아요. 북한 그러고 또 북계 그렇지, 계리라고 그랬죠. 북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안 그렇죠. 남조선 또 남쪽 계리, 이승만 계리도 다 그렇죠. 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네가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 5천년 역사인데 북쪽 사람들은 다 한민족에서 5천년 역사라고 그렇죠. 민족의 정통성은 자기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너네는 계리다. 그런 것이 서로 계리라고 그렇죠. 근데 누가 계인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게 나라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통이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1948년에 그쪽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따라 세웠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쭉 정통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면 계례가 인민공화국이 계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1948년에 공격됐다고 하면 북한도 48년에 공격됐는데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통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것만 명확하게 밝히면 계례가 북쪽이 분명한데 그것을 똑같이 계례라고 소속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북한을 엄청나게 이롭게 하는 그런 그런 일입니다. 저 한 가지 지금 48년에 공격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안 되니까 이승만을 들려놓는 거죠. 이승만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승만은 공격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승만은 엄청나게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아마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인조라이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마 무슨 말씀이냐 벌떡 일어날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이승만은 공격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을 욕보이는 행위죠. 왜 요즘 무슨 뭐 그쪽에서 건국전쟁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다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거기 보면 이승만을 다 역사 지우는 것이죠. 우선 가지기는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될 때도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19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대통령 선출할 때도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한민국에서 두 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9월 달에 해가지고 25년 3월 달에 탄핵당한 때까지 48년에 선출돼서 60년에 또 쫓겨난 때까지 두 번 대통령을 했죠. 근데 지금 건국 대통령 그러면 1919년에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 했다고 하는 것은 지우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야, 인마, 나는 두 번 대통령을 했는데, 왜 1948년에 한 번만 대통령을 했다고 해? 그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승만의 그런 역사를 지우고, 이승만이 하지도 않았던 건국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이 지금 뉴라이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승만을 존중해서 이승만을 진흥하고 건립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주장을 하기 위한데 자기들 색깔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승만을 뒤집어 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만 건립하는 것이고 이승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동상이 이승만 대통령 때 대통령 지나고 나서 곳곳에 대통령이 서 있었잖아요. 이승만 동상 지금 어디 있습니까?
파도로 내려가지고 어떤 집안의 수가 다 부서져 있고, 심지어는 이승만이 대통령 시절에 인천하고 하와이에 있는 동굴로다가 인천에다가 인하, 인천 하와이에서 인하 대학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인하 대학에서는 인하 대학 설립자가 이승만이다. 그래서 인하 대학에도 이승만 동상을 세웠죠. 그래서 그 동상 인하 대 학생들이 다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웠다가 다 수모를 당했는데, 이승만 동상을 세우면 또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을 존경한다 했죠. 이승만을 존경하면 이승만이 수모당할 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수모당하든지 말든지 잔들이나 이승만만. 이승만 기능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승만 기능과 짓는 것은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이, 이승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서 두 번 대통령,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이런 시대를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없죠. 두 번 대통령이 됐지만 두 번 대통령을 다 쫓겨났습니다. 임시정부 때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임시정부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탄핵 당한 것도 그냥 뭐 이승만이가 잘해서 탄핵했다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탄핵을 시킨 것이죠. 두 번째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또 그래가지고서 결국 사회부가 나서 결국 국민당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두 번 대통령을 했지만 두 번 다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 이승만을 갖다가 위대한 사람이다, 기념관을 써야 된다 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 한국 국민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를 쫓아낸 불안정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짓고 이승만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천하의 몹쓸 불안당 같은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지 안에 이승만을 볼때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이승만은 임시정부 때 대통령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면서도 용감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한 걸 듣고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하고 국교를 맺은 나라에 대가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내가 그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한제국하고 국교를 수립했던 나라에 다 통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천황한테도 통과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죠. 1919년 6월 18일 날 일본 천황한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과 권한으로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한반도에 있는 일본의 모든 군대, 무장세력 다 손수시켜라. 통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한 일이 그렇게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됐다고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하고 김일성을 대등하는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참 이승만이 1919년에 대한민국 시절에 대통령이 됐을 때 김일성은 그 당시 7살 꼬마였습니다. 1948년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면 김일성은 9월달, 여기 8월 15일에 하면 9월 9일에 승부사에 이승만하고 김구하고를 대등한 인물을 시킨 것이죠. 이승만은 남한 땅쪽에서, 김일성은 북쪽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 대등한 인물을 만든 것이죠. 이승만이 대통령 할 때 김일성은 7살 어린이 했습니다. 그걸 대등한 인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우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또 여기 이승만을 얻는데, 이승만은 대한민국 48년에 건국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승만이야말로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됐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갖다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러는 것이 유라이트 하는 짓이죠. 또 그 하는 짓이 북한을 엄청나게 이롭게 하고 심지어는 일본을 엄청나게 이롭게 하는, 일본을 이롭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짓을 지금 뉴라이트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지금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뉴라이트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거짓그지가 없는데 그것을 막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민주당에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막고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